순행쿨러가 맨 처음에 밀어버린 줄.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좋아! 조금컵 낭만공장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이번에 나온 존스보의 신제품 순행쿨러 TW3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TW3, TW2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제품이죠. TW2가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왜? 예뻐서. 근데 많이 팔린 것만큼 그만큼 문제도 조금 있었어요. 순행 쿨링의 문제성이 아니고 RGB라든가 로고라든가 그런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선돼서 나온 제품이 바로 TW3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가격이 87,000원입니다. 아무래도 L240에 비교하면은 금액대가 8,000원 정도 더 나가지만 그만큼의 감성이 크.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R501이라는 쿨러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브라보텍 케이스들 중에서 502나 501 쿨러를 사용하는 케이스라면은 그냥 이거 끼셔도 호환이 됩니다. 같은 쿨러기 때문이죠. 브라보텍 케이스 중에 왜 그 타이탄 850M 있잖아요. 그 케이스 쿨러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에 이 제품 꽂아도 추가적인 쿨러 살 필요 없이 이걸로 그냥 깔맞춤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일단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사 뭉치. 그리고 쿨러. 뭐야 이건? 3M 어쩌고저쩌고 뭐 붙어있네. 이게 뭐야? 고무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고무 같은 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무 같은 게 들어있네요. 고무용. 고무. 그리고 쿨러에 또 고무가 또 들어있어. 뭐지? 지금 보면은 쿨러에 고무가 지금 이렇게 생긴 고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쿨러야, 쿨러. 그래. 이게 쿨러 이거 진동방지. 보면은 쿨러에 진동방지 있잖아요. 이 진동방지를 얘를 여기다가 붙여서 하는 걸로 들어가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501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가서 보셔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팬을 다룰 게 아니고 펌프와 라디에이터를 다룰 겁니다. 자,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네.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뭐가 들어있다? 이건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품입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브라보텍은 리뷰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려도 반납하겠다라고 요청을 드려도 응 꺼져 그래요. 어우 좀 두지 좀. 결론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자,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큼직해요. 일단 라디에이터 그리고 쿨러도 필요 없어. 빼놔. 자, 그리고 선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일단은 선에 들어있는 거. 왜 요즘에 샌드위치 순행들 많이 하잖아요. 쿨러에 샌드위치 순행을 할 때 필요한 나사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나사는 8개, 반대편에도 8개가 있어야지 샌드위치 순행이 가능한 건데 그 샌드위치 순행을 할 때 8개의 나사가 없어서 샌드위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 없으시다면 여기에 8개를 대각선으로 4개만 박고 반대편에도 4개만 박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꼭 8개 다 박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Y자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ID 몰렉스라고 하죠. 몰렉스. 이거는 오른쪽에서 두 개가 빠지는 거니까 지금처럼 오른쪽에서 두 개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몇 볼트다? 12볼트다. 12볼트를 인가할 수 있는 그거네요. 그리고 존스보 해서 뭐냐 이거? 써멀 들어가 있고 이상한 스펀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나사.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냉쿨러 그 8개 뿐만이 아니고 몇 개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끝에 쪽이만 나사가 돼 있고 민자인 이게 순행 그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8개가 들어있어요. 8개가 들어있고 이것보다 긴 나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것보다 살짝 길죠? 자, 조금 긴데 나사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얘도 8개가 들어있어요. 얘도 8개가 들어있는데 이 나사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좀 이따 설명서 보면 나오겠죠? 일단은 샌드위치용으로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사가 들어있지 않으니 4개 나눠서 쓰는 방향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은 이걸 이쪽으로 빼놓고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TW3240 짠! 잘 나와 있고요. 자 봅시다. 어 여기 나사가 여기 있네. 여기 보면 2라고 있죠. 2 이 나사가 어디에 쓰이는지 좀 볼게요. 안 써 있는데? 씨 뭐야 이게? 왜 넣어준 거야? 넣어준 이유를 얘기를 아씨 뭐지? 안 써 있어요. 그냥 AMD랑 인텔이랑 어떻게 끼는지 그것만 나와 있네요. 그냥 뭐 안 쓰면 되죠 뭐. 아우 멋있어요. 짠 이런 식으로 큽니다. 굉장히 큼직해요. 제 주먹만 해, 이만해. 겁내 큼직해요. 근데 CPU와 닿는 부분은 굉장히 넓직합니다. 넓직하니. 어, CPU보다 커요, 일단. 자, 이거는 나중에 띄는 걸로 하고, 짠! 어때요? 라디에이터. 자,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RGB의 색상은 오토 RGB입니다. 뭐 컨트롤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펌프랑 RGB랑 합쳐져서 4핀으로 하나가 나와요. 이게 RGB 헤더 12V나 5V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RGB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제품은 RGB 컨트롤이 불가능한 오토 RGB, ARGB라는 거를 채택을 했고요. 오, 반짝반짝하는 게 진짜 이쁘다. 뭐 어떻게 보면 우퍼 같기도 해요, 우퍼. 좀 이따가 한번 켜보긴 할 건데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반짝반짝하죠, 지금 보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다채로운 조명 그리고 부드러운 슬리빙 가공 튜브 정말 유연하게 휘어지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게 좀 뻣뻣하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유연하게 휘어져요. 좀 불안하긴 하다. 이게 누수가 생기는 게 이쪽 부분이나 이 끝에 쪽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초기 불량일 수도 있겠지만 조립 시에 과도하게 꺾임으로 인해서 새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조립만 잘해주면은 초기 불량 아니고서는 누수가 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받쳐주는 게 좀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물리적 깨짐이나 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누수의 가능성도 최소화된다라고 하니까 뭐 믿어봅시다. 라디에이터는요 구리 베이스와 알루미늄을 사용한 라디에이터를 채택을 했고요. 이쪽 이제 CPU와 닿는 부분은 순수한 구리 열 전도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TW2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첫 번째 오토 RGB, 그러니까 이 RGB의 펌프 쪽에 RGB 색상이 나오는 게 펌프의 속도, 그러니까 RPM을 바이오스 내에서 끝까지 올려줘야만 RGB의 색상이 최대한 밝기가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RPM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불도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RPM을 강제적으로 최대한 체크를 해놔야지 TW2 같은 경우는 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강제적으로 풀로 써야 됐었어요, 펌프를. 그러면은 그만큼 수명시간도 줄어드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열이 없을 때는 천천히도 흘렀다고 펌프가
열이 많을 때는 펌프가 빨리 흘렀다가 펌프를 계속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풀로 그냥 갖다가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인터넷 할 때도 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풀, 게임 막 할 때도 풀, 그건 좋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돌아가면은 펌프의 수명이 나 얘기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TW3에서는 보완이 됐습니다. RPM, 펌프의 RPM과는 무관하게 RGB는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풀이야. 개선됐어요, TW2.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개빡치는 거. 여러분들이 TW3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보이나요? 지금 존스보라고 돼 있는 거를 직각으로 놨음에도 불구하고 대각선으로 로고가 박혀 있죠? TW2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로고가 박혀 있는 거 진짜 개빡칩니다. 정말 개빡쳐요. 내가 잘못 딴 줄 알았다니까. 근데 TW3에서부터는 이게 돌아갑니다. 하하하, 진짜 나 이거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 이게 돌아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슬리빙 케이블을 오른쪽에 놓던 왼쪽에 놓던 위에 놓던 아래 놓던 상관없이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각으로 존스보 딱 보이게 로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TW2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짜증났어요. 로고가 살짝 틀려 있어. 내가 강박증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와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브라보텍 또 전화 진짜 오지게 안 받아요 진짜. 와 그래서 결국엔 물어봤는데 불량이 아니래. 불량이 아니라는데 어떡해. 로고 틀어졌다가 불량은 아니래. 예? 그래서 TW2를 그 이후로 안 팔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미치겠더라고. 나 같은 강박을 가지신 고객님들이시라면은 제가 조립해서 보내드린 제품을 받으시고 정말로 개빡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야. 그 이후로 안 팔았어요, TW2를. 근데 TW3 됩니다. 절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RGB 느낌 화려하게 원하시면 요 제품 가고 가성비 좋은 거 가면은 L240 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 아참, 순행에 대한 누수 관련 정책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브라보텍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연결해봐야지. 뭐? 자, 변환 케이 IDE 몰렉스 변환 케이블을 이용해서 12V를 파워에 다이렉트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On. 짠. 오. 어, 이 안쪽이 되게 우퍼 같은 느낌이 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수냉 쿨러 이렇게 냉각수 들어가는 소리 껄럭껄럭껄럭껄럭 하는 소리가 좀 나네요. 오, 색깔 되게 영롱한데? 되게 파스텔 톤 비슷해요. 파스텔 톤 비슷해가지고 천천히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은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지금 풀로 다이렉트를 12V를 인가를 해놨기 때문에 펌프 조절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펌프가 지금 현재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음이 조금 있어요. 소음이라기보다 하는 진동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소리가 들어가나? 제 마이크로 한번 갖다 대볼게요. 소리가 들어가나요?
글쎄 지금 제가 제 귀에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하는 고주파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펌프 돌아가는 소리예요.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나요. 이게 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긴 할 텐데 이게 물론 펌프가 내려가고 속도가 줄어들고 하면은 그만큼 안 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한데 지금 풀로 확인을 했을 때는 소음이 좀 심한 편이 맞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풀 RPM으로 돌렸을 때 이 정도 소음이면 뭐 케이스에 쿨러 8개, 9개, 많게는 10개 그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도 팽팽 돌아가고 쿨러도 돌아가고 파워도 돌아가고 한다라고 치면은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지금 단색이 끝나고 이제 색깔들이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몽환적으로 되게. 그러면 펌프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TW2가 전부 다 개선되어서 나온 TW3-240이라는 존스버의 스냉쿨러 한번 같이 개봉해봤고요. 충분히 팔아도 예쁩니다. 저 감성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www.jogun.com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요청, 문의,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뿅!